동영상으로 쉽게 배우는 왕초보 중국어 제7과 오후 1시 30분 수다 떨기 聊天 생생대화 1 下午你有时间吗? 오후에 시간 있어? 有啊,你有什么事情? 무슨 일 있니? 我要去买衣服。옷 사러 가려고. 我正要买化妆品呢。一起去城里吧。 나도 마침 화장품을 사려던 참이야. 같이 시내에 가자. 下午你有时间吗? 有啊,你有什么事情? 我要去买衣服。我正要买化妆品呢。一起去城里吧。 아, 어기조사. 事情. 1. 용무. 要. 무엇무엇 할 것이다. 무엇무엇 하려고 한다. 买. 사다. 衣服. 옷. 正要. 마침 무엇무엇 하려던 참이다. 막 무엇무엇 하려고 하다. 화장품. 화장품. 정리. 시내. 생생회화 2 听说金代理买新车了。 김대리가 새 차 샀대. 是吗? 真羡慕。 我也想买一辆车。 그래? 정말 부러워. 나도 차 한 대 사고 싶다. 你有钱就买一辆吧。 돈 있으면 한 대 사. 听说金代理买新车了。是吗?真羡慕。我也想买一辆车。你有钱就买一辆吧。 听说 듣자 하니 무엇뭐라 한다. 代理 대리 신 새 새롭다 车 차 真 정말 羡慕 부럽다 想 무엇무엇 하고 싶다 量 대 钱 돈 就 곧 바로 교체 연습 1. 我要去医院 저는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我要学汉语 저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我要买衣服 저는 옷을 사려고 합니다. 我要开公司 저는 회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2. 我想吃拌饭. 나는 비빔밥을 먹고 싶다. 我想发财. 나는 돈을 벌고 싶다. 我想认识他. 나는 그녀를 알고 싶다. 3. 听说你最近忙. 듣기에 너는 요즘 바쁘다고 하더라. 听说他学英语. 듣기에 그는 영어를 배운다고 하더라. 听说她很漂亮. 듣기에 그녀는 아주 예쁘다고 하더라. 연습 문제. 1. 다음 한어 병음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衣服。化妆品。羡慕。钱。2. 녹음을듣고다음대화를완성해보세요。1. 下午你有时间吗？有啊。2. 我要去买衣服。我正要买化妆品呢，一起去城里吧。3. 听说金代理买新车了。是吗？真羡慕。4. 我也想买一辆车。有钱就买吧。동영상으로쉽게외우는왕초보중국어제8과오후2시거리구경하기逛街생생대화1你烫过头发吗？너파마해봤어？没烫过。아니？我看这个发型很适合你，你试试怎么样？이헤어스타일이너에게잘어울릴것같아。한번해보는게어때？我不想烫发，我想剪头发。난파마하고싶지않아，커트하고싶어。你烫过头发吗？没烫过。我看这个发型很适合你，你试试怎么样？我不想烫发，我想剪头发。烫发，파마하다，过，동사뒤에쓰여과거의경험을나타냄头发머리카락看보다这个이이것发型헤어스타일适合어울리다试시험삼아해보다怎么样어떠하다剪자르다생생대화2劳驾，这个数码相机多少钱？실례합니다，이디지털카메라얼마예요？这个嘛，韩币30万。이거요30만원입니다。能便宜点吗？좀깎아주실수있으세요？用现金买的话，您给25万。현금으로사실거면25만원주세요。劳驾，这个数码相机多少钱？这个嘛，韩币30万。能便宜点吗？用现金买的话。您给25万。劳驾，실례합니다。数码，디지털，相机，카메라，多少钱？얼마입니까？卖主，파는사람，상인，마，어기조사，韩币。한화万만能무엇무엇할수있다무엇무엇할줄알다便宜싸다现金현금的话뭐뭐한다면给주다
교체 연습. 1. 你烫过头发吗? 당신은 파마한 적이 있나요? 你去过中国吗? 당신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你见过他吗? 당신은 그녀를 본 적이 있나요? 你学过法语吗? 당신은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있나요? 你吃过中国菜吗? 당신은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2. 这个数码相机多少钱? 이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입니까? 这本书多少钱? 이 책은 얼마입니까? 这条裤子多少钱? 이 바지는 얼마입니까? 这瓶啤酒多少钱? 이 맥주는 얼마입니까? 3. 你能去吗? 당신은 갈 수 있나요? 你能看汉语书吗? 당신은 중국어 책을 읽을 수 있나요? 你能买新车吗?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있나요? 연습 문제 1. 다음 한어 병음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탕파 시허 多少钱 给 2. 녹음을 듣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1. 你烫过头发吗? 烫过 2. 你想烫发吗? 我不想烫发，我想剪头发 3. 劳驾 这个数码相机多少钱? 韩币30万 4. 能便宜点吗? 不行 동영상으로 쉽게 배우는 왕초보 중국어 제9과 오후 3시 컴퓨터 하기 打电脑 생생회화 1 你在上网呀? 인터넷하고 있구나. 你知道 520和886的意思吗? 너 520하고 886의 뜻을 아니? 不知道. 몰라. 520是我爱你, 886是再见的意思. 520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고 886은 잘가의 뜻이야. 你在上网呀? 你知道 520和886的意思吗? 不知道. 520是我爱你, 886是再见的意思. 在 무엇뭐 하고 있다. 上网 인터넷에 접속하다. 야 어기조사. 어기조사. 知道 알다. 意思 의미 뜻. 爱 사랑하다. 생생회화 2 리代理在看报纸吗? 이 대리는 신문 보고 있는 거야?
他没在看报纸，他在看杂志呢。그는신문을보는게아니라잡지를보고있어。你在干什么？넌뭘하고있어？我在看中文网站。난중국어사이트를보는중이야。你都能看懂吗？다읽을줄알아？李代理在看报纸吗？他没在看报纸，他在看杂志呢。你在干什么？我在看中文网站。你都能看懂吗？报纸，신문，杂志，잡지，干，하다，中文，중국어，网站，사이트，都，모두，懂，알다，이해하다。교체연습1. 你知道520和886的意思吗？너는520과886의뜻을아니？你知道我不是医生吗？너는내가의사가아니라는것을아니？你知道他爱你吗？너는그가너를사랑하는것을아니？你知道这个相机多少钱吗？너는이카메라가얼마인지아니？2. 哥哥在看报纸呢。오빠형은신문을보고있다。哥哥在洗澡呢。오빠형은샤워하고있다。哥哥在找餐厅呢。오빠형은식당을찾고있다。哥哥在买化妆品呢。오빠형은화장품을사고있다。연습문제1다음한어병음을듣고큰소리로따라읽으세요电脑报纸网站懂2녹음을듣고다음대화를완성해보세요一你在上网呀嗯二你知道520和886的意思吗不知道三你在干什么我在看杂志四你都能看懂吗？能看懂。